얌제야 이씨. 그래도 뭐 차가 이렇게 관리를 잘해 주셔갖고 그 디젤인데도 소음이 많이 없더라고요. 차를 잘 만들어서 그런 거라 그죠? 워낙에 차 관리 꼼꼼하게 잘 하시니까요. 네네. 제가 아까 뉴스 이렇게 보니까 저 뭐죠? 인터넷 뉴스 보니까 볼보 있잖아요. 볼보라는 차가 나는 미국 차인 줄 알았거든요. 이 중국 차더만요. 중국 차더라고요. 그게 2012년도에 스웨덴인가 어디 그 건데 이게 중국으로 팔렸더만요. 2012년도에 독일의 그 뭐죠? 우리가 독일 뭐 3사라고 하는 뭐 BMW 뭐 벤츠 아우디인가 뭐 그런 것들. 그게 폭스바겐이 다 폭스바겐이 난 작은 줄 알았더니 폭스바겐이 다 인수했더라고요. BMW니 뭐니 그 나는 폭스바겐이 잘 안 보이니까 작은 회사인 줄 알았더니 그 회사가 제일 큰 거 예, 제일 큰 회사더만요. 그게 예. 예, 그 폭스바겐이 다 인수했더만. 그 독일 그 와. 예, 그러니까요. 그거를 그 나는 아우 폭스바겐이 잘 안 보이니까 어? 잘 안 그게 작은 회사라 생각했었는데 오 그 회사가 완전 싸그리 다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아 좀 뭐 메뉴를 좀 정하셔야죠. 그냥 계속 직진입니다. 어디 원하시잖아. 제가 말씀은 주신 말씀을 이렇게 차에다가 그 따로 저장해갖고 이렇게 밤에 있잖아요 운전할 때 들어요.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나 이렇게 듣죠. 해놓고서나 이렇게 태블릿으로 옮겨놨지. 요즘 뭐 좋아서 워낙 좋아갖고 뭐 오늘 말씀드린 말씀 바로 하나님의 예수 이름 하나님의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아이고 파일을 따로 관리하고 있지. 오늘 날씨가 좋아. 여기는 구름이 엄청 많이 끼기 시작하네요. 서울 쪽은 지금 올라가는데 여기 사무실 잠깐 들렸다 가려고 하는데 와 비 한바탕 쏟아지겠는데요. 웬만한 데는 다 가보셨죠? 예. 아, 그럼요. 저기.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저쪽에 구도심 쪽이 맛집들이 많지 않아요? 아, 이거 맛집이라기보다 오래된 집들. 주유소가 있습니다. 경로상 마지막 휴게소입니다. 예.